뭐야? 아니? 왜 이래? 보기 걸렸다 본데요? 됐다. 제가 잘 됐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맹금리 어서온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제 좀 캠을 각도를 내려갖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화살법. 각도를 조금 틀었더니 겁나 커 보이네. 이게 마음에 드는데? 상체가 더 크게 나오니까 좋은데? 반갑습니다. 예. 내가 더 커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맨 찰스가 누구야? 찰스 이그제이비어. 어? 그 있잖아요, 그 빡빡이 아저씨. 아빠. 그 아저씨? 보행기. 보행기. 보행기란 말이 좋은. 아 너무 웃겨. 아 짜증나. 아예 반갑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캠을 다시 올리라고? 왜? 왜요? 이렇게 텐션이 났냐고? 그런 거 없는데요? 팔 저것 때문에 탔어요. 토시도 안 하고 타가지고. 보라색같이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하니까? 뽀샤시하게 나오네. 좋다. 아주 뭐 마음에 드는구만.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나비님, 내가 살 빠진 것 같아? 그대로인디? 토레타. 목소리 존잘인 척? 내가 언제? 그냥 내 목소리 그대로 나오는 건데. 내가 명지대 다니는데 성주구한테 지겠냐고. 아, 오늘 하는 컨텐츠? 근데 그거는
팬가입 안 한 사람들한테는 안 받을래요. 죄송한데. 예. 그 팬가입도 안 했는데 컨텐츠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예. 팬가입은 하시고 컨텐츠를 참여하셔야지. 아유. 그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에 치킨 먹을 생각에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들어왔구만. 하지만 팬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내가 참여를 안 시킬 거예요. 인생을 너무 그 가성비로만 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말했죠. 아, 고맙습니다. 우리 엘스녀님 100개 고맙습니다. 엘스녀 감사합니다. 아, 그게 맞지. 애초에 팬이랑 지식 배틀인데 건빵에 왜 참여하냐고. 아, 그 말이 맞지. 팬가입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야? 그럼 너는 왜 팬가입했어? 유쿠야,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졌단 얘기를 하고 있어. 전마는 치킨 먹고 싶으면 집에서 이렇게 반죽해서 튀겨 먹나 보다. 말을 너무 재수없게 하네. 나도 이거 어? 벌어먹고 하려고 방송하는 건데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형님. 아, 새해 어서 왔나? 아, 자다 중간에 배고파하고 깨가지고 쪽갈비? 김치 쪽갈비? 김치찜? 쪽갈비 김치찜? 그거 시켜 먹었어요. 네, 낮에 잠깐 일어나서 그거 시켜 먹고 바로 잤어요. 또 너무 비싸요. 근데 왜 쪽갈비가 이렇게 비싸요? 쪽갈비가 원래 이렇게 거의 뭐 소갈비찜에 비례할 정도로 가격이 비싼 건가? 쪽갈비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나요? 약간 쪽갈비도 창렬 음식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비싸? 쪽갈비가? 아니요? 뭔 3만원이야? 5만원 들었는데? 49,000원이었어요. 너무 비싸요. 후영 팬가입은 안 돼 있으나 구독자는 참여 가능한가요? 팬가입 돼 있잖아, 너. 개두식이. 너 팬가입 돼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뭐가? 그래서 구독이 안 돼 있으나 똑같은 거 시켜먹게. 구독? 반대로, 네,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프리카 구독? 네. 아프리카 구독은 그것까진 뭐 내가 크게 뭐라고 안 했는데. 예, 대짜리 시켰어요. 이따 남으면 또 먹으려고. 아니에요. 쪽갈비가 보니까 닭의 모가지처럼 살도 없는데 맛있다고. 살 많던데? 쪽갈비 살 많죠? 살 많이 붙어있죠? 왕건이들이 많긴 한데 49,000원은 너무 선 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쪽갈비집을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새끼한테 입만 가격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돼있더라고. 사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꽃개굴님 어서와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꽃개굴님, 꽃개굴님 사랑합니다. 얼마가 적당하냐고, 쪽갈비가? 뭐 원가를 봐야 알지. 근데 소갈비찜 대짜리가 49,000원이야 근데 쪽갈비 대짜리가 49,000원이야 다르잖아. 근데 내가 먹고 싶었던 거는 김치찜 쪽갈비였어.
눈에서 진심이 없다고요? 내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진심인데? 뭐 이렇게 뭐 저 그거라도 해드릴까요? 그 눈 마주치는 거 뭐라 그러지?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이라도 해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좀 진심이 보여요?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왜 나의 진심을 그렇게 에? 호도하십니까? 아 이렇게 해달라고? 앞으로 좀 아이컨택을 해달라고? 근데 아이컨택하고 그럼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예. 그 저도 나이가 36인데 막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게 좀 예, 쪽팔리잖아요 예 저도 남잔데 아니에요? 이런 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30대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도저히 팬들한테 애교를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상남자 특이해요. 어떻게 안 돼요, 그게. 아무리 귀여운 척 해보려고 해도 워낙 그 마초성이 짙어가지고, 예.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거야. 뽀또가 뭐 애교인가? 시청자 미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카페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으세요. 야 이 쓰레기들아. 11시 됐으면 빠딱빠딱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제목은 야 이 쓰레기들아. 적으세요. 예. 퀵뷰 드릴게요. 30일짜리. 예. 자 들으세요. 야 이 쓰레기들아. 글 내용은 11시 됐으면 빠딱빠딱 시간 맞춰 들어와야지. 예. 뭔 연병 한다고? 여기까지 적었어요, 지금? 뭔 연병 한다고? 카페에서 민기적 거리고 있니? 이 글 보는 순간 바로 코트형 방송에 들어오도록 해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빨리 적어서 예. 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 이 자기 본문에다가 자기 아프리카 아이디 남겨주세요. 거기다가 퀵뷰 30일짜리 드릴게요. 아니 채팅창에 말고요. 카페에다가요. 예. 본문에다 자기 아프리카 아이디 남기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예. 이 쓰레기들아. 예. 총카페 곱창 나는데. 이응 탈락. 11시 됐으면 빠딱빠딱 시간 맞춰서 들어와야지. 뭔 연병한다고 카페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니?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코트형 방송에 들어오도록 해라. 아프리카 아이디 010411입니다. 방송 네. 일찍 키고 그러던데. 드릴게요. 랄프야. 예. 드려. 알겠습니다. 혜인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분들은 글 다 삭제해. 알겠습니다. 빨리 겨드러야지. 왜 방송 켰는데 카페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설마 오프닝을 걸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가장 팬들과 정겨운 시간 보내는 그 오프닝 시간을 날리는 거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예, 진짜. 콘텐츠만 쏙쏙 뽑아먹으려고 하는 당신은 쓰레기예요. 잠깐 캠 살짝 조절 좀 해야 되겠다. 기다리세요. 아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오, 멋지다. 눈이 내렸나요? 아니, 아니요. 카페 신고 들어왔다고? 뭐가? 카페 신고 들어올 게뭐 있어? 아, 누가 날 신고했다고? 괜찮아. 그 신고를 처리하는 게 난데?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네. 민주주의 맛 좀 보여줘야 되나? 기다려봐. 내가 민주주의 맛 좀 보여줄게, 그 친구한테. 형 몇 개 쏘면 비 오는 날에 바이크 타죠? 비 오는 날에 나랑 바이크 타고 싶어? 근데 네 성별이 남자라서 나랑 탈 수 있을까 모르겠다. 랄프야, 캠을 조정한 만큼 위에 조명을 하나 줄여보는 거 어떨까? 얼굴이 너무 불그스름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바꿨어. 하나, 두 개를 끌까요? 하나 끌까요? 일단 테스트 해보자. 자, 두 개 오픈입니다. 야, 딱 좋은데? 딱 좋아요? 어, 딱 좋아. 진짜. 풀캠도 한번 확인해보시죠. 개 좋아. 다 사라졌네. 어, 딱 좋아. 풀캠에서 형 얼굴 가만있어, 가만있어. 괜찮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시죠. 괜찮은 듯? 오케이. 자, 그럼 풀캠. 풀캠은 더 좋아졌어. 오케이. 끝. 아, 이거요? 이거 색깔 왜 이러냐고? 여기는 이제 장갑을 껴갖고 장갑까지는 손이 안 탔는데 반팔 입고 타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탄 거죠. 예. 팔이 탔어. 이렇게. 오빠 어제 야한 생각했어? 아니, 나 야한 생각 안 했는데. 아, 요즘 성욕이 너무 없어. 큰일이야. 나도 이제 아르기닌 같은 거 챙겨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성욕이 안 생긴다고. 내가 요즘 여자 여자 안 하잖아. 방송에서 여자 얘기를 잘 안 하잖아. 스트레스 안 받는데? 8월달 들어서는 너무 행복하지. 지금 8월달 들어서 3일째 방송하고 있는데 풍선도 이틀 내내 3만개 받았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기분 좋아 요즘. 방송하고 나면 뿌듯해. 원래 그렇게 뿌듯하진 않았는데 항상 뭔가 메마름이 있었어. 방송하고 나면은 항상 뭔가 결핍이 있었는데 8월달 들어선 그런 게 없어졌어. 역시 풍선이 최고인가 봐.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인정하게 됐다. 풍선이 최고구나. 나의 모든 보상심리는 풍선에서 오는구나. 다만 내가 맡은 바 여러분들한테 즐거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주세요. 내가 바뀌었으니. 알겠죠?
응? 막 너무 그렇게 아끼고 그러지 말고 쏠 땐 좀 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가죠. 닥쳐라고 채팅치고 물음표 한 애들 저 세 명 내보내라. 물음표 두 명. 잘했어. 아, 이제 코트 방송 없이 못 사는 내 인생 어떡해. 공감이 안 가는구만. 이 방송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유일한 노잼 인생의 한 줄기 빛이야? 정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면 상관없는데 진짜 네 현실이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형아. 진심인데 장난으로 듣냐고? 저 새끼가 불쌍하네. 한낮 인방에 워낙 너무 크게 뭐 내 인생 어떡하냐라고 할 정도면은 저 새끼 인생이 불쌍하다. 대학에서 형 본다고 했다가 찐따 됐어. 그래도 계속 좋아할 거야. 근데 원래 찐따 아니었어 너? 원래 찐따였잖아. 우리 헬로키티 고맙다. 아니 그렇지 않아? 친구들한테 뭔가 내 사생활, 내 취미, 근데 그게 이제 뭐 진짜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막 야동 보거나 그러면 미친놈으로 찍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지 멀쩡하고 일마 자체가 그냥 존중을 한다면 친구들이 뭐 내가 아니라 뭐 카강 방송을 보건 NGM 엔터테인먼트 방송을 보건 중국 방송을 보건 존중하는 거지. 자기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본다 그래서 야 너 그딴 거 보지 마 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겠냐. 사지 멀쩡한 사람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끼리 존중을 해준다면 진짜 미친 짓 하는 거 아닌 이상 뭐라고 안 하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뭐 이렇게 다 이미지가 다 있잖아. 친구 ABCD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딱 존중을 해주는데 그 중에 사지 멀쩡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놈도 있을 텐데 그 얼마가 갑자기 막 친구들 앞에서 일배를 해. 친구들 앞에서 막 일배 행동을 해. 존중, 배려, 사랑의 코드 방송. 그냥 그런 갑다 하지. 나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난 그런데. 내 주위 사람이 뭐라고 난 신경 안 써. 토리타 하나 더 주세요. 존나게 맛있네요. 약간 밍밍한 게 맛있네. 이거 뭐 58칼로리밖에 안 하는구만. 당이 좀 들어있네. 당 14g. 먹방을 본격적으로 찍을 생각 있냐고. 먹방
인생을 본격적으로 찍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진짜 개불쌍한 인생 같은데 지가 좋으면 보는 거지. 그럼 너무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돼야지 타인의 시선이 돼서는 안 돼. 아유 우리 살초기 어서온나. 오프닝 인사하러 왔어. 어서온나. 살초기 어서와. 어제 방송 늦게까지 보던데. 어서와. 아이 삐엠이 어서와. BM아 고맙다. 우리 BM이 고맙다. 왕자님 오쇼 사용료 납부합니다. 먹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금토는 바빠서 잘못 빠쳐두기만 할게요. 어 그래 그래. 먹방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먹방을 하고 먹방에 조금 더 진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방송을 해라. 내가 봤을 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먹방을 본격적으로 하란 얘기는 타 유튜버처럼 막 음식 좀 준비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먹방에 조금 더 공을 들여라. 그건 싫어. 그건 정말 싫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되 뭔가 졸라 텐션 올라가지고 막 진짜 오늘 진짜 먹고 뒤지하겠다 이런 날이 있으면 이제 먹방이 좀 재밌겠지. 육사시미 먹을 때랑 해물찜 먹을 때 반했다고?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까르보나랑 불닭 먹을 때도 아 먹을 때 너무 막 행복할 그때는 이제 진짜 배고플 때 방송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좀 먹방이 잘 찍히는 것 같긴 해. 먹으면서 텐션이 올라버리니까 음식의 기쁨을 느끼니까. 만약에 뒤진다면은 뒤지기 전에 한 끼 뭘로 먹을 거냐고. 그러니까 약간 사형수들 죽기 전에. 아이고 우리 추리닝 차차 고맙다. 당근 먹방. 당근 먹방이 골. 아이고 우리 인천 당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만의 시청료. 아 진짜 먹. 진짜 죽기 전에 막 사형수의 심정으로 먹는다고 치면 아 글쎄 살면서 못 먹어봤던 진귀한 음식을 먹겠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뭐 푸아그라 그리고 진짜 완전 쌉 고급 스테이크 솔트베 스테이크 그런 거 터키 가서 진짜 그 로컬들이 가는 솔트베 그런 레스토랑 거기서 나오는 이제 버터 스테이크 그런 거 먹겠지. 서양 음식으로 아마 생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뭔가를 먹는다면 터키에 있는 솔트베. 그 솔트베가 이제 형제인데 그 형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크 집이 터키에 있어. 맞아 터키 본점. 근데 사실 뭐 맘 먹으면 지금도 가서 먹겠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먹는 거에 막 저기 하고 싶진 않고
그 쇼츠 넘기다 보면은 약간 그 살 푸짐하고 이렇게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아저씨 있잖아. 아는 사람들 알 텐데. 그 아저씨는 진짜 전문가다, 전문가. 알지? 근데 댓글 보면은 존나 극혐이야. 조직으로 돌아오십시오, 형님. 그리고 생긴 건 어디 저기 뭐 막창집에서 소주에다가 어? 막창 먹게 생겼는데 뭐 능통하게 어떤 와인에 대한 정보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보면은 안 어울린다고 하면서 그것도 은근히 악플 아니야? 꽁지머리 아니야, 그 아저씨는. 머리 많이 벗겨지셨어. 오늘은 저거 할 거야. 그, 성지고를 이겨라를 할 거야. 그것도 하고, 오늘도 역시 6시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저기네. 내일은 이제 성지합 창단하는 날이네. 오랜만에. 2주 만에. 그렇습니다. 그치, 오늘은 좀 치킨을 좀 뿌리려고 시청자들한테. 한 3마리 정도 주지 뭐. 치킨 줄라고. 그 건빵은 참여 불가능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꾸 건빵이랑 갈라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에 좀저좀 애정이 좀 있어야지. 기본적인 애정은 좀 있어야지. 제 건빵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예, 나보다 건빵에 대해서 더 그러세요. 예. 아유, 우리 뭘 할까가 또 뵐게. 오늘 시청료 고맙다. 2,000명의 삼다길 뭔 말이야? 2,000명이 전부 컨텐츠를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 한 10명? 7명? 그 정도랑 해야지 않을까? 2,000명이랑 지식 배틀 어떻게 해? 저런 얼토당토하는 저런 채팅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예를 들어 TV쇼에서 뭐 세탁기랑 냉장고랑 준다. ARS로 참여해라. 그중에서 추첨으로 뽑겠다. 했는데 나 그거 참여했으니까 세탁기랑 냉장고 주라는 거 아니야. 전원에게 뿌리라는 거 아니야. 귀여워. 저런 소리 하는 애들. 참가상. 귀여워, 귀여워. 정말 귀여워. 문제 하나씩 해서 피부 주는 게 낫지 않겠노? 아니, 오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저기, 시청자 참여로 할 거야. 시청자 참여로 해가지고 그걸로 할 거야. 유저 참여. 유저 참여. 왜냐면은,
이게 내가 전에도 전화로 내가 몇 번 해봤거든? 지식 배틀을? 시청자랑? 근데 이 새끼들이 채팅창 보고 얘기하고 이 새끼들이 그걸 하더라고 자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소리 은근히 안 내면서 검색하고 그지랄 해가지고 맞추고 만 원씩 받아가고 막 그지랄 하더라고. 그거를 못하게 사전에 막으려면 서로 그 유저 참여 그거 알지? 서로 영통으로 할 거야. 아프리카 어플만 키고 있으면 유저 참여라는 기능을 내가 키잖아. 저 할게요. 도전할게요. 그래서 누군가 채팅창에서 손들잖아. 그럼 글마 아이디를 클릭하고 유저 참여 선택 딱 누르면은 글마랑 나랑 1대1로 이렇게 영통이 돼. 아프리카 어플 자체가 업 영통 기능이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걔도 카메라 렌즈 보고 나도 카메라 렌즈 보고 랄프가 뒤에서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할 거야. 그치. 마스크 써도 상관없지. 마스크 써도 돼. 주지가 먹게 됨. 좀 그런 그 유딩 같은 채팅 좀 안 치면 안 될까? 유아기 때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가짜는 채팅 좀 치지 마라. 대꾸하기도 싫다. 전 저런 유딩 지능으로 채팅을 칠까? 고축하면 어떻게 됨? 귀여워. 봐봐, 아유 생각을 좀 해봐라. 아프리카 가입할 때 다들 회원정보 등록할 때 자기 본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하고 했을 거 아니야. 만약 그 유저가 고추를 야추를 깠어. 그럼 나는 그거 그대로 방송 사고지. 그럼 모든 책임은 걔한테 가. 법이 개정됐어. 개인 생방송 도중에 이렇게 그건 이제 내가 방송에 테러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걔는 인생 날아가는 거지. 나는 아무런 피해도 안 받아. 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계속 방송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날도 방송 가능해. 계속 방송 가능해.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제재도 나한테 주지 않아. 다만 글만은 큰일 나는 거지. 알려줄 수 있어? 유튜브 영상 이름 윤퀴즈 온 더 방구석 좋다. 그 카페에다가 올려. 다미 하나 카페에다가 게임 추천 게시판에다 올려주면 돼. 이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 정해갖고 하고 그랬잖아. 똥게임 고를 때 거기다 올려주면은 내가 이제 하나 쓱쓱 보면서 이제 요거 괜찮겠네 이러고 이거 골라가지고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군대 사지방에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래. 날 더운데 다들 고생한다. 우리 군인 장병들. 그래 그래. 펜가이 고맙습니다. 그러게 이제 머리 슬슬 자르러 갈 때가 됐을까? 지금 딱 9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3mm에서 머리를 밀었으니까 9mm가 되면은 머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 듬성듬성 비어 보이고. 근데 3mm로 깔끔하게 밀잖아? 그럼 되게 머리숱도 촘촘하고 두상도 이뻐 보이고 그래. 이제 슬슬 그 거지존에서도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고 3mm로 다시 치면은 난 이제 평생 뭔가 삭발 스타일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정했어. 그냥 옆에 좀 치고 좀 깔끔하게 이제 조금 더 지저분한 모습 보이더라도 계속 길어서 다시 이제 슬릭백 머리를 하려고. 오늘 생일이야? 그래 생일 축하한다. 12시 넘어서 딱 생일 됐구나. 아유 생일날 그래도 친구들한테 품앗이 많이 갈 텐데
좀 쏘지 그러니? 전자녀 한 개만 쏘지 말고. 어 다미안 카페 올렸었는데 나중에 해줬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화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지. 어 무조건 해줄게. 카페에는 올렸던 어, 다미안 어 해줄게. 아니야 머리 계속 기를 거야. 네가 합방 잡아와 이 새끼야. 형 머리카락 크로마키랑 밀당하는 거 너무 기다. 오늘 바이크 탔냐고? 바이크 안 탔어 오늘. 엄청 덥던데 오늘. 오늘 너무 덥더라. 바이크 너무 오랫동안 안 타면 배터리 방전 안 되냐고. 아니 바이크가 이제 워낙 그 배터리도 대용량으로 돼 있는 바이크라서 몇 달 만에 타고 그래도 뭐 크게 이상은 없어. 어, 시동 잘 걸리고 잘 쓰고 잘 가고. 어. 그 배터리 방전되면은 저기 그 킷 가져와가지고 시동 걸면 되지. 크로마키를 너무 빡세게 줘서 그런가 봐. 머리 아지랑이 생기네요. 현 요즘 지하철에서 대놓고 볼 만큼 인심 좋은 거 알아? 알고 있어. 요즘 쇼츠에도 아, 쇼츠래. 유튜브 말고 그 뭐냐 인스타랑 틱톡에 내가 요즘 많이 올라가더라. 보니까 제보가 자꾸 들어와. 어. 내부에서는 나한테 총질하지만 음진이 뭐니 개지랄들 떨지만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락 갔을 때 그 민심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 어 좋아 좋은 거 아니야? 숨어서 보는 건 네가 너무 그 눈치 보는 삶이라서 그런 거지. 방송에서 내가 욕을 하니 헤드립을 하니 뭘 하니 그래도 나름 파트너 BJ라고 방송에서 지킬 건 지키면서 해왔잖아. 일단 재밌으면 그만임. 어. 오빠 오빠 돈 많아 차 있어 춤은 언제 춰줘. 아이고 황제야 고맙다. 해위 황제 너무 고마워. 머리 지글지글 하는 거 이거 좀 거슬리긴 한다. 오케이 알겠어 바꿔줄게. 어? 크게 바뀌진 않는데? 머리 지글지글한 건 없애려면은 어 이렇게 해야 돼. 알프야 예? 도저히 안 되겠다. 뒤에 룩스패드 설치해서 크로마키에다가 조명 빵 때려라. 지금 가져올게요. 어 그게 맞겠다. 네. 어, 가져와서 설치해가지고 한 개 맞게 어 진짜 뒤에 크로마키가 크로마키야 아니면 진짜 집이야?
할 정도로 보여주자. 크로마키용 조명이 필요해. 워낙 우리 집에 있는 크로마키가 워낙 대형이라서 쫙 펼치면은 4m가 넘어. 높이는 2m가 넘어. 개높. 완전 높고 완전 넓어. 영화 촬영장에서 쓰는 크로마키야. 70만원 넘는 크로마키니까. 캠 자체가 화각이 좀 넓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집도 거실에서 방송하니까 워낙 넓어서. 아, 여, 그, 저, 그냥, 저, 저 뭐야, 한 11월쯤에 이사 갈라고. 11월에 나 이사 갈라고, 그냥. 청라에서 청라로. 이사 갈라고. 여기 전세니까 내놓으면 그만이지. 여기 전세니까 내놔버리고, 그러고 이사 가려고. 방송을 할 만한 그런 좀 그게 아닌 것 같아. 굳이 왜 가냐고? 방에서 방송하고 싶어서. 방에서. 계속 인천에 있으실 건가요? 계속 인천에 있을 거냐고? 인천이 좋지. 어딜 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인천이 좋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난 청라에 있을 거야. 청라 유지로서 그 저기 품격을 지켜야지. 청라에 여친 있냐고, 지랄. 인천에서 살려면 경우가 있어야 돼. 이 경우 없는 것들이 자꾸 인천으로 넘어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경우를 보여줘야겠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 인천 아니야? 어제 1000개 미션 걸었다고 운니야. 근데 별풍 먹겠었는지 확인하시고 진짜 미션 걸려고 했던 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 어제. 근데 생각해봐. 폴가이즈를 하고 있는데 미션 걸어주실 분 했는데 10개로 팬가입을 방금 한 사람이 1000개를 미션을 건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 아니 그럼 100개라도 쏘시죠. 예, 네, 근데 당신은 못 믿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1000개 쏠 정도면 나름대로 그 자기 취미생활에 전혀 아끼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거 얘기했더니 그냥 미션 걸지 말까요? 이러면서 빈정상해 하던데. 그럴 건 미션 안 걸어야죠. 우리 방송은 진짜 먹튀 없어. 한번 쫙 때려봐. 그래, 신뢰를 줘야지. 뒤에 배경 좀 저 할게요. 크로마키 배경 좀. 그리고 그 미션 자체가 폴가이즈에서 1등 하는 거 존나 어렵거든. 만약에 진짜 뭐 1500개였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1500개를 딱 걸고 1등 미션 걸었어. 근데 진짜 1500개 내가 따내려고 미친듯이 갑자기 집중 빡 해갖고 운도 따라야 돼, 폴가이즈는. 그래갖고 진짜 1등을 만약에 했어. 여지껏 폴가이즈 방송하면서 1등 한 적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엄청난 환호와 기쁨이 있었는데 네가 먹튀했어. 넌 그게 장난이랍시고. 그럼 나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걸로 다가와. 뒤에 색온도 조절할 수 있어. 완전 하얀색으로. 그리고 빵 때려봐 조명. 최대야 광량이? 오씨. 왜? 너무 눈부신데. 난 상관없는데. 맥스에요. 100이에요. 100이야? 오케이.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좀 해볼게. 있어봐요. 네.
라이프 일로 와봐봐. 여기 와서 서봐봐. 아 일로 와서 서봐봐. 여기 내 옆에. 여기요. 앉아봐. 살짝 앉아봐. 제 몸으로 지금 빛이 야무지게 오고 있습니다. 어 됐다. 됐는데? 어 크로마키 조명이라는 거 대박이네. 좋구만. 그치 머리 아지랑이도 없어졌지. 엄청 깔끔해졌다. 이제 오케이 좋았어. 됐어요. 어. 이제 진짜 크로마키 같지? 크로마키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어. 폴가이즈 하실 때 미션 걸면 믿어주시는 거 맞죠? 정말 미션 걸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 어제 폴가이즈 할 때 쏘지. 예. 이제 뭔가 좀 우리 사이에 좀 믿음이 생기는구만. 방금 들어온 사람이 미션 걸겠다 그러면 당연히 못 믿지. 이 사람은 입장을 바꿔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걸로. 이러고 먹튀 하면은 진짜 레전드라고? 괜찮아 100개는 건졌잖아. 아이고 우리 A라이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근데 진짜로 폴가이즈 할 때 진짜 레전드 미션은 만 개를 누군가가 걸어. 그래놓고 30분 안에 1등하게 미션을 걸어. 와 아니면은 이게 한 번에 만 개 쏠 만큼 우리 방송엔 그 정도의 큰 손은 없고 거의 다 중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어 그러니까는 이 중손이랑 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자기 닉네임 진짜 걸고 그러고 만 개를 딱 만드는 거야.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클라우드 후하시. 클라우딩 펀딩 펀딩 펀딩을 하는 거야. 펀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푸마시로 만 개를 딱 밀어. 그래갖고 30분 미션을 가. 그럼 진짜 완전 간 떨릴 듯. 어. 아 진짜 그거는 어우. 어. 이따 한번 해보자고. 30분 안에 1등할 시 만 개. 그거 하면 이제 방 제목 보고 시청자들도 좀 들어오겠지. 우리 구타 유발 중에도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 시청료 가요. 그러니까 그게 트위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갖고 가능한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잖아.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방송 진행자가 제일 신용이 좋아. 그래서 트위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펀딩을 몰아줬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100만원짜리 미션이 생겼어. 어.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내가 이제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관리자는 나야. 어? 관리자는 나지. 근데 이게 실패했어. 그러면 내놔라. 그럼 내가 억지로 막 뭐 아 이거 한 거 아니야? 성공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먹을래. 안 줘.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시스템이지. 버튼만 누르라고요? 버튼 누르면 이제 돌려주는 거고, 맡겨놓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선수금 걸고 미션 하는 거, 그거 하면 대박이지. 그게 아프리카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 형 인성이면 그 돈 먹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지, 그 돈 먹으면은 그 품앗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청자들도 보고 분노하지. 꺼져. 진짜 말착하게 하고 싶은데 꺼지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이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걸 목격했던 사람들도 분노하지. 그래서 진짜 들고 일어나지. 엄청난 저항받을걸? 시청자들한테? 방송도 앞으로 못하지. 방송 킬 때마다 고통받을 텐데. 순간에 이익에 눈 멀어갖고.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고 난리 날걸? 품앗이는 BJ들끼리 하는 건데. 아니 품앗이, 품앗이. 아유, 생닭코트 어서 와. 고형 나오늘 주식으로 2,400만 원. 야, 야, 그럼 좋은 소스 있으면 형한테도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어? 나 이번 달 목표 40만 개인데. 야, 좋은 소스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해갖고, 형. 그냥 뭐, 형 선택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틀림없어. 형, 이거 들어와. 이거 어디 주식이랑, 어디 주식인데, 이거 좀 넣어봐. 너 단타로 하는 거 아니지? 그거 좀 넣어봐. 그럼 나 진짜 나 한다. 닥치라니. 그 2,400 벌고, 1,000개 주는 게 말이 맞니? 어? 2,400 벌고 지금 1,000개 주는 게 말이 맞아? 나갈 돈이 좀 많나 보다잉? 1,000개가 어디냐? 그래, 고맙다. 고동아리 진짜 존 정이 존나 떨어진다. 천 개는 쉬운 줄 아나. 아 진짜? 풍벼락 맞게 해준다고? 너가 잘 되길 빌게. 물 떠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네가 잘 되길 빌게. 근데 순간 그런 이제 나한테 쌓아야 되는데 순간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씨발, 얼굴 한번 못 본 BJ한테 내가 재밌으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좀 쏜 거였는데 저 사람에게 줄 몇만 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필요했던 거 좀 사고 핸드폰도 좀 바꾸고 이런 몇백만 원 금방 나가는데, 아 그냥 쏘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입쓱 닦아야겠다,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 이런 유혹에. 저런 생면부지 BJ한테 내가 성공했다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쏠까? 니은 니은 존나 쏴중. 이거 3억 집안 와서 많이 쏠 거임. 기대한다. 정말 기대한다. 진짜 리얼로 기대한다. 열혈 입성 얼마 안 남았다. 생닭 코트 그지? 근데 왜 안 오르노?
올라야지 저기지. 어, 생닭 코트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좋지. 엘프야. 네? 이거 갖다 놔라. 저 한 개 더 달라고 하신 줄 알고. 한 개 더 드릴까요? 아니. 조심 위에 받쳐.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치워. 안 치워놓으니까. 나 방금 미지근해져 있는 토레타 방금 마셨는데 물맛 이상했어 지금. 아니 거기 딱 한 개 있었어요. 딱 한 개. 그리고 저 이게 지금 며칠 된 토레타 같은데. 어제 먹은 거고. 여기 숨어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위에 다 치웠잖아요 다른 거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가 치워 그러는데 그럼 매니저는 뭐해? 이런 일 하라고 다 저 쓰는 거지. 같이 살고. 랄프야 쳐내라. 대꾸도 하기 싫어. 나가. 억가하고 있어. 내보내. 다 내보내. 그래. 랄맘들을 네 손으로 쳐내라. 정신 나간 놈들이 저거. 네 손으로 죽여버려야 돼 저런 애들은. 몇 명 쳐냈어? 4명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4명? 그래 잘됐다. 전마들도 강퇴되고 나서 아 이제 안나대야지 하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쳐낼 건 쳐내야지. 정신 나간 소리들 하면은 대꾸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아, 더 흑화할 수 있다고 쟤네들이? 그럼 저들이 흑화하지 않도록 블랙하는 거 어떨까? 아니야, 한번 강퇴하면은 보통 정신 차리더라. 직원 살인만 한 놈들이라 그래. 그 이상한 지점에서 핀트가 나가네. 내가 뭐 땅바닥에 쓰레기 버려놓고야 주워 이것도 아니고. 원래 방송하기 전에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방송하고 있는 자리를 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세팅을 같은 거 해놓고 다 그런 거야. 그런 게 다 매니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지. 랄프가 하는 것도에 빠지면 랄만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아, 비빔이 어서 온나. BJ가 할 일은 방송이지. 블랙을 안 하니까 자꾸 까분다고? 모르겠어. 이상한 지점에서 쟤네들이 열받는 이유는 그만큼 쟤네들이 불행하기 때문이야. 쟤네들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말 안 하지. 네가 치워, 네가 치워 하면서. 그리고 랄프랑 나랑은 목적이 똑같아. 방송이 잘 돼야 돼. 랄프야 인정? 예. 그래,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방송이 잘 되는 것, 유튜브가 잘 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또 다시 노력하는 거지. 아 맞아. BJ가 방송하기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니저야. 맞아. 그치. 딱 정확하네. 근데 펜가입은 왜 안 됐을까? 옳은 말은 하는데. 건방 중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채팅을 한 사람들이 또 있네. 펜가입만은 완벽하겠다. 만약에 리액션품 중에서 스쿼트나 팔벌력 위기 있었음 릴 이응 올 때까지 시켰을 텐데. 비비미는 나를 고통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성지합 상담은 이제 토요일 날 하죠. 네, 토요일 11시. 이제 내일자 방송에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비비미가 나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역캠들 뭐 하댔기 그 시간 뻐기는 느낌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고통을 주는 것보다 비비미가 마음 솔직히 비비미 하루 종일 쏘는 풍선 보면은 양이 상당해. 전마 거의 만 개씩 쏴. 진짜 삘 받으면 어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한 방에 쏠 것을 생각을 하고 나한테 좀 과한 미션을 걸어봐. 어. 그건 이제 아무래도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지. 스스로 생각해서. 어. 과한 미션을 걸어봐. 뭐 땡볕에서 만보 걸으면은 만 개 쏘기. 만 개가 저기 만보가 6km거든. 뭐 가장 더울 때 그런 야방을 시키든가. 아 우리 낙태훈이 황자 방송해줘 고마워. 황자 방송해줘. 국토는 마시멜로 이야기 멘티로 해야 배고픔을 느끼지. 봐봐 국토는 그 다른 BJ들 요즘 뭐 국토 뭐 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국토 느낌이 아니라 국토를 예를 들어서 나한테 30km를 시킨다고 쳐. 어? 2박 3일 내 국토를 해. 어. 국토 대장죠. 진짜 30km를 가. 어. 그럼 이제 그 안에 30km를 걸었을 때 내가 5km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실험을 해봐. 근데 진짜 5kg가 만약에 빠졌다 그럼 성과금 더 주는 거야. 어. 그럼 진짜 30kg 걷고 나 5kg 빠질 듯. 난 진짜 그만큼 빠질 거. 어. 난 빠져. 아 진짜 빠진다고. 어. 런닝머신 놓고 뒤에 크로마키로 해서 키로수만큼 지역 이동할 거임. 런닝머신을 놓고 뒤에 크로마키를 놓고 키로수만큼 지역 이동. 뭔 말 하는 거냐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배경 바꿔가면서 러닝머신 타면서.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러면 크로마 저기 뭐야 러닝머신에다가 초록색으로 다 칠해야 돼. 그 작업 누가 할 거야? 씨발. 어? 요즘 뭐 그래도 좀 뛸만한 러닝머신 하나 사면은 100만원 200만원 돈 경 넘어갔는데 그거 페인트로 누가 칠해줄 거냐고. 랄프가? 청테이프로 감으면 난리나지. 나중에 그거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그 테이프 그 저거 때문에 누가 그것도 팔지도 못해. 그거 말이 안 되고 밖에서 진짜 구토대장장 하는 게 맞지.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뭔가 그 펀딩 시스템만 생기면 다들 들어올 것 같긴 해. 왜냐면 내 방송은 진짜 중손들 천지라서 중선들 천지라서 펀딩을 하나 걸어놓으면 그거 걍될걸? 진짜? 근데 이제 그게 펀딩 시스템이 아마 아프리카에 도입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도 아니고. 투입은 트위치를 해야 되잖아. 트위치는 다른 플랫폼이잖아. 곧 생길 거야, 내가 봤을 때. 생길 것 같아.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괜찮은 뭐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카페에다 올려주면 보겠죠, 제가. 1시에 컨텐츠 합시다. 1시에 딱 그 성지고를 이겨라 그거 할게요. 그리고 1시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씻으시고 그래도 예
씻으시고 뭐 화장할 필요는 없고 뭐 얼굴 잘 나오고 싶으면 화장을 하시고 비비라도 쳐 바르시고 예 그러고 예,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영통을 할 거예요. 아프리카 어플 자체에 영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채팅창에서 자 채팅창 열립니다. 도전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손 그럼 이제 채팅창 풀면서 손 들 거 아니야. 그럼 팬가입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클릭해갖고 영통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방송하면 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나랑 연결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100개 고맙습니다. 그게 인스타에 있는 그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인스타에 있는 그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랑 영통을 할 거고 이걸 내가 왜 이 시스템을 굳이 뭐 디스코드로 하면 될 텐데 그 도입을 했냐. 추접스럽니까. 치킨 처먹으려고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이 2만원도 안 하는 새끼인 거야. 그런 새끼들은 저 여지껏 성지고를 이겨낼 때 항상 채팅으로 눈 가가지고 채팅창에 정답 나오면은 그 정답 보고 정답!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겹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예를 들어서 랄프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거 그대로 네이버에다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코트야 그럼 너도 채팅 안 봐야지. 그래야 공평하다. 당연한 거지. 둘 다 렌즈 보세요. 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 예를 들어서 아유 오늘 할당량급 씻고 그래 씻고 온나 생닭 코트야. 씻을 때 라디오 모드로 해놓고 목소리 듣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자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혹시 최종 확률 어떻게 되세요? 저 저번에 뽀뽀하던 콧박이도 나올 것 같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연세대요. 와 채팅창에서 오 하겠지? 오 굉장하시군요. 예 그럼 저랑 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렌즈 보세요. 렌즈를 딱 봐. 예, 그러고 있다가 채팅을 내가 본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 나는 지는 거지. 이렇게 보고 요 상태에서 하는 거 둘 다. 절대 시선이 다른 데를 가면 안 되는 거지. 채팅창을 왜 꺼? 끌 필요가 없어. 아니 렌즈 보고 있으면 눈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거 떨어지는 거니까 난 바로 끊어버릴 거야. 나도 계속 렌즈만 볼 거거든. 채팅은 켜놔야지. 그래야 재밌지. 채팅창을 중간에 두는 거 아님 이러는데 형님이 문제 미리 숙지하고 온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펼까? 패버릴까? 뺨 딱 세 대만 때려버릴까? 뭔 개소리야. 렌즈가 여기 모니터 위에 있잖아. 이게 렌즈라고. 이게 렌즈인데 여기에 채팅을 어떻게 놔? 어? 모니터에서 끌어와? 닥터 스트레인지요? 모니터에 있는 채팅창 그대로 끌어와갖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빔으로 쏴?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채팅창을 볼 때는 딱 여기야. 시작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캠이랑 5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모니터랑 말이 안 돼. 절대 말이 안 돼. 그거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채팅창을 얼리면 여러분들도 방송 보는 재미가 1도 없어. 뒷캠까지 키라고. 그냥 하지 말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애들이 너무 저기가 많네. 전혀 믿지를 못하네. 좀 저기 하지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치킨 3마리 주문해 저기 해놨어. 그 기프티콘으로. 좀 믿어라. 내가 그거 뭐 치킨 몇 마리 가지고 내가 여기서 유식한 척 하려고 막 문제 외워놓고 공부했겠냐? 생각을 해봐. 생각을. 나 방종하잖아? 방종하면은 딱 보여줄게. 자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아 좋았다 랄프야.
그럼 랄프가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해? 예? 나 형 방송 끝나. 수고했습니다. 얘기 왜 안 해? 아, 수고했습니다. 어, 수고했다. 컴퓨터 네가 알아서 끄고 저기 해라. 형 먼저 들어간다. 아무리 그렇게 나도 역시 말도 안 해. 사실은 말도 안 해. 말 하는 날도 있어요. 어, 말 하는 날도 있고 말 안 날도 있어. 네. 말 안 하는 날 피곤한 날 그냥 방으로 가. 말 안 하면 피곤해. 그냥 방으로 말 없이 일어나서 네.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냥 침대에 바로 자빠져 자. 네. 어. 이게 내 삶이야. 근데 야, 내일 저 성지골 이겨라 이거 한번 하는 거 어떨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치킨 세 마리 준비해 놓고 어, 문제 지금 네가 몇 개 뽑아 놔. 그거 그리고 나한테 A4 용지로 좀 보내 줘. 그래서 안방에 놓아 갖고 A4 용지 보면서 자, 문제 외우고 이제 공부하겠냐? 그 안 해. 나한테 뭐가 좋다고. 학창시절에도 안 알아줄 수 있어. 학창시절에도 공부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외우고 문제 외우고 있겠냐고.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씨발. 어? 내가 뭐 10만 원을 걸었어 100만 원을 걸었어. 치킨 몇 마리 줄 정도는 돼요. 저도 돈이 없어도. 어? 제발 억까 좀 그만해. 짜증나 진짜. 개짜증나 진짜로. 억까 너무 많이 해 진짜. 응? 치킨 주기 싫어서 36년 동안 안 하던 공부했노. 아니 성지 합창단 도전곡도 귀찮아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술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본다고 그래 들어봐. 아니 성지 합창단도 도전곡 자체를 안 듣고 방송 당일날 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노래 지금 굉장히 좀 저 발라드 차트에서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리 듣기 하면서 여러분들 똑같이 듣는 거야 나는. 어. 우리 애저형 지능 의심하냐 시골새끼들아. 그래, 아이 치킨 세 마리 양심을 팔진 않지. 뭐라고 이게? 아이 씨발 존나 구질구질한 얘기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게. 자 됐고 팬가입이나 해. 팬가입이나 오늘 건빵들은 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새끼들이 자꾸 채팅창에서 어 시비를 거네. 봐봐 구질구질한 채팅친 새끼들 다 건빵이야. 욕 나오지 방금 같은 상황은. 치킨 세 마리 양심 팔았냐고 하는데. 그 내가 치킨 먹고 싶었으면 그냥 난 시켜. 치킨값 벌라고. 아우 배고픈데 어 어떡하지. 치킨 먹어야겠다. 아 그럼 내가 지금 치킨 시키려면 한 23,000원 나가겠지 배달비 포함해서. 오케이 23,000원만 벌어야지 하고 프릭 시작하고 방송 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우 배고픈데 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좀 싸주세요. 이 지랄하겠네. 그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오늘 코트 폼이 좋아요.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 날 자극시키니까 텐션이 올라가네요. 이거 텐션이 올라간 게 아니라 좀 화나요. 솔직히 좀 그러니까 텐션이 좋은 게 아니라 존나 짜증나게 만들어요 나를.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승질이 나갖고 그래요 지금. 예. 입은 웃고 있지만 속으론 지금 온갖 쌍욕했어요. 예. 억까하니까 개빡치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봤다는 거 아니야. 씨발 치킨 세 마리 때문에 벼락치기로 밤새면서 공부하고. 진짜.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아프리카 TV 놀러 왔어요. 유튜브 볼 거 많이 없죠. 내가 이제 구독해놓은 모든 채널들이 그러니까 영상 소비하는 날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영상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은 이제 시간이 남아돌 때 잠이 안 올 때 그럼 이제 쇼츠도 보고 이거저거 막 다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뇌가 약간 망가져 있어요.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TV 보고 있으면 멍하니 보고 있다고. 예, 그것처럼 뭔가 유튜브에서 영상 소비하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멍해지고 좀 뭐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뭔가 찾을 게 없어.
그럼 새로운 분야를 막 검색을 하죠. 느닷없이 그냥 뭐 긴꼬리 원숭이를 검색한다든지, 느닷없이 그냥 파충류 검색하고,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야의 영상들을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볼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되게 심심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로 오는 거겠지. 유튜브에서 보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자기가 이제 소비할 것들 다 소비하고 나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갖고 아프리카로 실시간 생방송이나 한번 봐볼까? 그래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팬가입을 안 할까요? 그들은? 원성님, 아롱성님, 호독성님, 세아 선수 장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손을 잘 쳐야 돼. 아, 선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kg 팬가이 고맙습니다. 건빵 탈출 LI. 네, 고맙습니다. 자, 공포 게임이든 공포 게임이든 뭐든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애들 더 놀려서 오게 만들어야겠네. 혼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네. 유튜브 애들은 너 신경도 안 쓰는데 비비마. 왜 섀도우 복싱하지? 왜 아프리카 시청자로서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어? 섀도우 복싱을 하지? 비빔이 좀 귀여워. 가와사키 오너, 너 바겔러지? 너 바겔러인데 너 신고 들어왔다. 너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다. 자주 오다 보니까 닉네임이 이제 눈에 있다 보니까. 뭐야? 이것도 배경 왜 이렇게 됐어? 잠깐만. 내가 좀 고칠게요. 기다려봐. 이게 또 아프리카가 문제가 생기네. 사용 안 하면 해놨다가 잠만 기다려봐. 문제 갖고 왔어? 아니 문제 그 호치키스 갖고 왔어. 호치키스 없어가지고. 문제 몇 문제야? 한 4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40문제? 네. 몇 명이랑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랑 이론상 13명이랑 가능하지. 3판 2선이니까 13명이랑? 네. 그럼 치킨이 몇 마리야? 25분 다 친다는 가정하에 13마리. 뭐? 25분씩이야? 치킨 3마리 다 소모하면 끝나는 거네? 근데 뭐 성지구의 자랑 브레인 윤태훈이라면 13대1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맞지. 13전 10승만 하면은 딱 3마리 털린다. 너 진짜 문제 야무지게 준비했구나. 네. 알았어. 성지구 최고의 브레인. 너 나 놀리냐? 예? 나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아니죠. 아니지? 예. 묘하게 네가 칭찬한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왜 기분이 나빠요? 아 진짜 기분 더러워. 너 가끔 칭찬하면 뭔가 앞에 존나 수식어 붙이잖아. 성지고 최고의 브레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매기는 것 같아 은근히 랄프가 나를. 근데 그렇게 해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진심은 아니야? 공지 쓸 때도 또한테 제가 형 또하다 그러면 누가 밀어주겠어요? 그치 똑똑하지.
잠만 기다려봐. 아, 나 이거 좀 슬슬 승질나네. 조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쪽이 그런 거. 어, 여기 조명 키니까 또 이상하게 돼버리네. 이거 그럼 밖에 또 프리시. 아, 나중에 이사 가면 진짜 전문 스튜디오처럼 꾸며야겠다. 어쩔 수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어, 크로마키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요즘 들어 더 이래. 저쪽 이쪽의 쪽이랑 광량이 달랐어.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어. 그 얘가 얘한테 왜 저 이러냐면은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아직 방문수가 딸려서 신고 게시판을 못 쓴다. 어. 가와 오너 목포에서 시비 걸리면 윤태훈 아냐고 하면 되나요? 계속 쓰잘데기 없는 채팅. 중국으로 가자. 중국 가자. 중국으로 가자. 코티 형 그래서 듀큐로 기변 언제? 코티 여친 오른손 아니냐고. 인천은 고담시티, 윤태훈은 배트맨. 1250GS 얼마에 내놓을 겁니까 형님? 그럼 팝콘 TV. 코트 지금 키랑 몸무게 몇임? 일마 방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채팅만 하루 종일 치고. 코트랑 랄프랑 성적 출신인가요? 랄프 대학 어디 나왔나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는 곤약 시청자님. 항상 눈에 거슬렸는데 오늘 한 10분 반대 진짜 치근 캡쳐드림. 채팅 로고들 보고 블랙 좀 부탁드립니다 랄프 성님. 저분 외계인인가요? 곤약 시청자. 맞아, 곤약 시청자네. 영양가 1도 없네. 어, 영양가 1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냐? 예? 아니야, 이제 너 말고. 야, 듣고 있으면 얘기 좀 해봐. 도망갔어? 런 때렸어? 어제도 저 지랄하더니. 그니까 쟤는 박해를 하는데. 아, 닥쳐? 닥치래 나한테? 어제도, 그니까 전마가 이제 박해를 하잖아. 나도 박해를 하고. 근데 이제 박해를 하는데 전마가 이제 좀 친해지고 싶나 보지 나랑. 박해를 문화가 있어. 금요일마다 잠수교 가는 거. 새빛 둥둥섬 바로 옆에 가면은 끄트머리 쪽 그 주차장 쪽 거기 이렇게 해서 가면은 거기는 이제 바이크들이 모이는 그 장소야. 어, 잠수교라 그러면은 보통은 몰라 사람들이. 아, 그냥 잠수교인가 보다 하는데 거기 새빛 동동섬 이쪽 그래가지고 쭉 가면은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바이크 존나 많이 모였거든. 거기에 이제 그 금요일마다 모이는 게 이제 금잼이라 그래. 금잼. 금요일마다 잠수교 모인다. 어, 잠수교를 잼수교라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금잼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못 나갔어. 휴방 있는 날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지. 근데 금요일 날 휴방을 안 하니 박일러들 얼굴 보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전마도 이제 같이 한번 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고 그런데 언제쯤 코트가 집 밖으로 나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 단톡 애들도 지금 나 못 보고 있는데 뭐 밖을 안 나가니. 천 원이라도 내면서 채팅 쳤으면 지금치 정도는 됐지. 나중에 그냥 방송 켜놓고 날씨 선선할 때 나가면. 아, 근데 오늘 밤에 잠수교 갔는데 진짜 박일러 많았어 형.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박일러들 많은 거 알아.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저 그래도 한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날씨 좀 저 가을로 이제 변하더라. 드디어 여름이 끝나. 여름 되게 짧다 은근히. 어? 은근히 짧아 여름이. 한 달 반, 두 달 정도 있으면 그냥 여름 확 지나는 것 같아. 응? 9월에 덥다고? 9월에 뭐가 더워? 9월에 최고 온도, 9월 1일 최고 온도가 27도, 28도 이러던데. 27도, 28도, 33도, 34도랑은 이게 완전히 그냥 차이가 커. 9월 1일 예상 날씨 보니까 28도, 27도야. 어. 응? 9월 한 중순 돼야 풀린다고. 기상청을 믿냐고?
그래? 그럼 지금 아직 확 더워진 게 아니야? 9월 중순까지는 존나 덥다. 늦더위라 햇빛도 뜨거워. 10월 초까지 얼음은 새끼야. 아이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는. 자, 오바를 해도 아주 상 오바를 하고 있네. 9월달 저기 뭐야 중순만 돼도 겁나 선선하니 좋아져 임마.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뭐 날씨 저런 나랄못을 봤나. 야 보여줄게 날씨. 그럼 9월에 버스킹 하는 부분이냐? 자 9월 보자. 9월 왜 안 나와? 9월 날씨라고 쳐야 되나? 구글? 네이버 일마들은 참 그 어플만도 못한 놈들이야. 평균 최고 최저기업만 나와요? 야 9월 봐봐. 평균적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평균적으로 25도잖아 4도 딱 떨어지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게 평균이잖아 라고 하는데 봐봐. 지금도 봐봐. 비 안 오면은 12시에도 온도가 30도예요 저녁 12시에도. 언제 떨어지느냐 30도 밑으로.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 이 사이에 28도 많이 떨어져 봤자 26도 이래. 그러면은 그 24시간 중에서 3시간 4시간만 30도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어? 아 그래 넓게 봐서 24시간 중에 6시간만 30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걸 추석 지나게 되면 날씨 슬슬 선선해짐. 그러니까 봐봐 24시간 중에 6시간만 30도 밑으로 떨어져. 근데 그것도 최하 해봤자 26도야 30도에서 4도 밑으로 떨어져. 그거 6시간. 근데 그걸 평균치로 쳤을 때는 지금 25도? 그러면 30도 밑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야. 저 9월 달에 9월 날씨 좋습니다. 9월 달에 그렇게 안 더워. 아니 오늘 명치기 안 하냐? 아 내가 날씨 전문가라서 알아. 기상청 사무국장 자리도 내가 지금 거절하고 BJ하고 있는데 봐봐. 이게 뭐야? 작년 9월 날씨. 작년 9월 1일부터야? 예. 봐. 야. 지랄하고. 작년 9월 1일 23.9도. 2일 26.7도. 29.2도. 28도. 27도. 26도. 내 말이 맞잖아. 형은 질병관리청 쪽 아니었나요? 그 최고 기온 30도. 봐봐 이 정도면 탈만하다니까. 28도 그러니까 30도 이하면 탈만하다니까. 29도는 단하로 있었잖아. 아 29도는 조금 있었구나. 29도 28도 무슨 구내식당 메뉴같이 생겼네. 근데 참고 작년 5월에 눈 내린 적도 있었다. 거기는 저기 태백산 이런데 존나 높은 고지대고. 봐봐. 그러니까 9월달 되면은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고 30도에 육박하는 29도도 해봤자 일주일도 안 돼. 한 달에 5일 정도만 5일 정도야. 이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9월달은 탈만해. 바이크 탈만해. 충분히 탈만해.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 한 3주만 더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완전 시즌 온 하려고. 그러면은 모임 나오세요 코트님. 아 그럼 그때 가면은 이제 저 바겔러들도 만나러 많이 다니고 해야지.
자, 이제 1시니까 컨텐츠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로 할 거 하고요. 저 보내기 할게요. 알림.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순두부 아저씨님께서 입벌 고개를 나이다. 오늘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감사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줌 한번 갈기고 올게요. 오줌 싹. 코순이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순이들은 안 하지. 멍청하잖아. 왜 팬 비난하세요? 코순이들 멍청해 대부분이. 그럼 기분 나쁘죠. 형 말고 안 보죠 그럼 이제 앞으로. 보지 마라. 앉아 앉아 보죠 잠깐. 오줌만 싸고. 나 핸드폰 줘. 요즘 만들게요. 아 안 됩니다. 전국의 코순이들이 대노합니다. 쇼츠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또 여자애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어? 그것도 맞아요. 어, 또? 라이소. 어, 또?